2020년부터 대구광역시 동방승장위원회 간 동방승장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용과 대구경북 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미경 한국유선펜스기업 대구경북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대형마트가 경쟁, 적대적 경쟁만을 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유통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전수해주고 또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관련된 이해를 하고 오늘 협약식이 우리 동방성장위원회의 뜻과 정신과 또 권한이 우리 대구에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본사가 전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고 벤처가 전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고 금융의 활류가 전부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지방경제를 이렇게 소외를 하고 계속해서 낙후된 상태로 버려둬야 되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선진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에서의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착근 이 노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기업과 정신이라는 이명할 착취를 삼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2세, 3세, 4세에 어떻게 하면 산소가 더 많이 한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로서의 철학을 갖추고 국민과 국가와 이웃을 뵈는 배려의 마음이 더 가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하철 홍보 중소기업이 과연 몇 건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물론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가 없지만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요즘 아이쇼핑 홈쇼핑에 중소기업의 개방처럼 이러한 기회 제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성장이라는 그 정책은 좋지만 내세 모든 것은 조금은 강제성이 띈 국가 제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어떤 홈쇼핑 등에서 홈쇼핑 그 플랫폼에 중소기업 제품을 좀 납품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반성장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